자, 상속은 포인트 개념으로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자바를 기존에 너무 많아요. 그 자바를 그냥 저 뭐죠? 그냥 막그 말로 설명하는 책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좀 자바 좀 제대로 보자라는 거죠. 자, 자바의 상속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기능으로 상속을 보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래스로 상속의 개념 보시는 게 있습니다. 기능으로 보는 상속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클래스로 볼 때는 왜 얘가 다형성이라는 걸 쓰게 됐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해한 다음에 이제 추상 클래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로 가셔야 돼요. 자, 우선 말씀드리죠. 기능으로 보면, 제가 이제 보통 예제를 많이 드는 게, 아마 책에서도 그 예제를 들었습니다만, 예제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중국집이에요. 그, 아버지가 짜장면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네. 짜장면을 기가 막히게 만들면 자식은 물려받죠. 네. 그래서 그냥 뭐 해도요. 자식은 그냥 뭐 해도. 그냥 나와도 무슨 기능을 물려받죠? 짜장면 만드는 기능은 그냥 암묵적으로 물려받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일단 이거 봅시다. 네, 이거부터 얘기하죠. 말도 안 돼요. 생각해봅시다. 그냥 이거 말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자바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상속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부모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부모 클래스 이제 좀 네이밍 룰은 좀 무시하겠습니다. 그냥 AAA라고 만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두 A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근데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얘를 상속을 하게 되면, AA로 물려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제가 그냥 BBB라고 만들게요, 클래스를. 자, 근데 이제, 자바에서 뭘 쓰죠? 네,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네, 자, 객체 만들죠? 자, 이런 개념으로만 상속을 설명하죠, 흔히들. 네, BBB, 네, OBJ는, new, BBB. 자, 그 다음 뭐 하죠? OBJ.2A 합니다. 가능하죠? 그냥, 이게 왜 가능하냐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잘 보세요. 메모리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메모리 구조로 보시면, 실제로 동작하는 건 어디가 동작할까요? 얘가 동작하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메모리 상에 얘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얘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얘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 네. 얘를 만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내게 될까? 예. 네.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이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게 C 언어에서 이제 기본 블록이라는 게 있죠. 자, 기본 블록은 뭐냐면 메모리에 초기화 작업하면서 가장 먼저 호출되는 블록이에요. 예. 네. 자, BBB도 기본 블록을 하나 줄게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객체를 만들죠? 여기 지금 AA라는 말 나왔습니까? AA라는 말은 여기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익스텐즈 하죠. BBB라고 익스텐즈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코드를 실행하면 뭐가 찍힐 것 같습니까? 화면을. BBB가 찍혀야 되죠. 그죠? 실행된 결과를 보세요. 자, 뭐가 먼저 찍히는 게 보이시죠? AA가 먼저 찍히죠. 그럼 AA는 어디에 있는 코드죠? 이거 뭐할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객체 만들어질 때 만들어져요. 그럼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상속 구조는 제가 뭐를 만들어내면 B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A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자, 클래스 영역 따로 나누겠습니다. 그죠? BBB라는 클래스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근데 BBB는 AA를 알고 있어요. 됐습니까? 이 구조예요. 자, 지금 제가 객체를 만들어냈죠. 자, 찍어냅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BBB에는 지금 기능이 없어요. 그죠? 2A라는 메소드는 어디에 있어요? AA한테 있어요. 자, 실제로 움직이는 녀석은 누가 움직여요? new에서 실제로 만든 녀석은 BBB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OBJ라는 변수는 얘를 찾아간단 말이죠. OBJ라는 변수는 얘를 찾아갑니다. 근데 2A라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호치를 불가능할 거예요. 그쵸? 자, 간단합니다. 상속은 뭐냐면,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뭐도 만들어내냐면, 부모 클래스도 만들어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 뭘 호출하면? 2A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없어요. BBB한테 만들어진 객체에는 2A라는 기능이 없어요. 그럼 얘가 뭘 하고 올라가요? 자, 일로 찾아가야 되죠. 이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다 만들어 놓은 객체한테 무슨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2A라는 메소드가 있겠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는데, 이거 이렇게 메모리상에서 다른 애를 찾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그 포인터가 바로 슈퍼예요. 예. 네. 어? 이 포인터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슈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 네. 지금 코드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얘한테 뭐를, 자, 제가 만약에 뭐를 호출하면? 예. 네. B라는 걸 호출하면, 두 B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여기에서 그냥 찾아 올라가니까, 그냥 B에 뭐가 있으니까, 두 B라는 메소드가 여기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만 실행될 거예요. 여기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포인터가 뭐냐? 암묵적인 포인터란 말이에요. 예. 네. 개발자가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뭐의 포인터를 하나 가져가냐? AAA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 네. 그 포인터의 이름이 슈퍼예요. 그래서,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겨요. 예. 네. 자, 구조를 보세요. 다시 구조를 보시면 2A라는 기능은 A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예. 네. 밑에 코드를 보시면 2B라는 기능은 B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단 말이죠. 예. 네. 지금 이제 제가 예제는 AAA BBB로 만들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얘가 온전하게 A라는 기능과 B라는 기능을 온전하게 동작을 시키려면 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객체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상속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두 개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게 상속이에요, 지금은. 자, 그럼 만약에 제가 CCC를 만들면요. BBB를 물려받아서 CCC를 만들게 되면, C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예, 여기다 두 C를 만들어 놓을게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 객체를 만들면 얘도 만들어내고 얘도 만들어내겠죠. 됐습니까?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 개의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부적으로. 다만, 재밌는 건, 자, 그러면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슈퍼라는 포인터는 뭐라고만 이해하셔야 되냐. 상속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사실은 조합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 네. 슈퍼라는 포인터는 하나의 객체에서 암묵적인 포인터가 하나 있어요. 그 포인터를 우리가 슈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면, 왜, 자바가 단위 상속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슈퍼라는 건 지금 뭐죠? 암묵적인 포인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없는 포인터예요. 근데 만들어지는 포인터예요. 자, 버추얼 머신이 만들어내는 포인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재밌는 건 뭐냐면 슈퍼라는 애가 둘을 가리키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요? 자, 보세요. 얘가 여기에도 두 A가 있고요. 여기에도 두 A가 있고요. 이게 C++의 문제죠. 예. 네. 내가 어떤 걸 상속을 받아서 여기서 만들었는데, 자, 두 A를 호출해요. 두 A를 호출했는데, 나한테는 없거든요? 나한테는 없으면 슈퍼라는 포인터가 있거든. 자,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얘가 두 A가 있고, 얘가 무슨 두 B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찾기 쉬워요. 근데 만약에, 암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얘가 2A라는 메소드가 둘다 있으면 어떤 메소드가 실제 메소드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암묵적인 포인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슈퍼.a 만들면 되겠고 슈퍼.b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의 다중상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이제 뭐로 가요? 단위상속으로 갑니다. 단위상속으로 가면 슈퍼라는 포인터가 가리켜야 되는 게 오로지 이 녀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예, 요것 때문에 자바에서 슈퍼라는 키워드는 단위 상속에서만 쓸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자,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길 보시죠. 자, 여기 얘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슈퍼라는 포인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얘를, 이 리모컨을 가지고 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이때 문제는 뭐냐면,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자, obj. 슈퍼.
하면 뭘 가리키겠죠? 얘를 가리키겠죠. 그럼 제가 코드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죠. A, 클래스, 예, 타겟은 obj.super. 가능합니까? 그죠? 자, 이게 일반 포인터와의 차이죠. 이게 일반 포인터와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 코드는 불가능합니다. 예, 자, 보시죠. 예, 이때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추상 클래스의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객체를 만들게요. 자, 이거 만들었죠. 자, 이건 에러 나요. 자, 보세요. 나 분명히 AA를 찾아가려면 내가 무슨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아, 슈퍼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obj.슈퍼. 에러 나죠. 에러 나죠. 에러 납니다. 자, 돌려치는 방법 없을까요? 돌려치는 방법 있습니다. 제가 AA로 바로 억세스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긴데. 자, 이거 보세요. 예? 네? 예. 네. 이거 볼게요. 디스점 슈퍼. 이건 뭘까요? 어, 이거 에러 났죠?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거? 현재 객체의 부모 객체. 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거 바로는 못 가요. 이상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게 돼요. 슈퍼라는 암묵적인 포인터를 쓰게 되면 내가 직접 뭘 아니까. 아, 슈퍼라는 애를 쓰면 AA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런 작업은 못하게끔 막아요. 예, 네, 이거 왜 막냐고요? 타입이 애매모호해지거든요. 예,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접근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막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BBB의 메소드 내에서, BBB 안에서,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보죠. public, void.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얘가 무슨 기능 가지고 있어요? do, be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호출한다고요? super. do a. 자, 이건 돼요. 이건 됩니다. 예, 네, 이건 뭐죠? 이거는 내가 이걸 호출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내가 뭐 하는 거죠? 네, 위에 있는 애의 do a 메소드 호출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허락을 해요. 이거는 허락을 합니다. 왜? 메소드를 실행해야 되니까. 물려주려고만 하는 거지. 직접 억세스는 못하게 막아야 되는 키워드가 슈퍼란 말이에요. 물려주려고만 하지.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그래서 슈퍼라는 키워드는 사실은 뭐였다? 네. 물려주는 키워드였다. 물려주는 리모컨이다. 물려주는 레퍼런스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자식 클래스도 같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된다고요. 네. 자, 실행되는 절차를 보시죠. 제가 뭐 실행하죠? 두 A 실행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진 애는, 내가 명시적으로 만들어진 애는 누구예요? 내가 명시적으로 만든 애는 얘란 말이에요. 네, 제일 중요한 애는 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명시적으로 만든 녀석은 이 녀석이니까 1로 치고 들어갈 거예요. 자, 두 B가 있어요. 두 A 없어요. 자, 없어요. 없으면 뭐 하냐? 슈퍼로 타고 올라가요. 예, 네, 없으면 타고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실행되는 거예요. 예, 네, 상속 구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기도 두 A가 있고, 여기도 두 A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이게 오버라이드죠. 이게 오버라이드죠. 오버라이드는요, 예, 네,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A 클래스에 뭐가 있죠? 아, 이게 펜을 돌려서 그렇구나. 자, A 클래스에 뭐가 있죠? A 클래스에 두 A가 있어요. B에도 두 A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C에 두 B가 있습니다. 자, 만드는 거 봅시다. 뭐 만들었죠? C 클래스 만들어놓고 두 A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겠죠? 없네? 올라갑니다. 어, 여기 있네? 그죠? 자, 어디만 실행돼요? 얘가 실행되겠죠? 예, 네, 그래서 오버라이드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
가로채기예요. 예. 네. 하 위로 못 올라가면서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버리는 게 오버라이드죠. 예.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구조도. 자, 제가 여기다 뭘 만들어요? 2A라고 만들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다 이제 뭐예요? BBB 2A 만듭니다. 자, 실행하면요. BBB의 2A가 실행되죠. 왜요? 올라갔거든, 있거든. 그럼 실행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암묵적으로 무슨 포인터? 슈퍼라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AA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객체. 부모 객체가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상속에서는. 예. 자, 이러니까 기능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러니까 기능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슈퍼라는 키워드는 암묵적으로 만들어지는 키워드인데, 두 개를 만약에 물려받았다. 그럼 도대체 어떤 녀석을 갖다가 슈퍼라는 키워드를 호출했을 때 이걸 호출할 거냐, 이걸 호출할 거냐, 애매모호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바에서 어떤다고요? 없애버려요. 단위상속만 지원하게 됩니다. 어? 이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만들죠? 간단합니다. 변수로 쓰는 거예요. 하나의 오브젝트가 뭘 가지게끔. A, B. 왜요? 상속이 사실은 상속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포인터로 가리키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변수 하나 선언해서 얘 가리키게끔 하고, 여기다 변수 하나 선언해서 얘 가리키게끔 해주면, 예,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2A, 예, B.2A 호출할 수 있겠죠.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해요. C++에서도 얘기야, 똑같이 나오는 게. 예, 이걸 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하고 상속에서는 아니죠. 왜냐하면 상속에서는 이 변수가 암묵적으로 만들어진데 그 변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슈퍼라고요. 자, 이러면 이제 말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생성자라는 게 있죠. 잘 보시죠. 타입으로 나가기 전에 생성자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재밌는 부분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AA가 생성자가 하나 있어요. 됐습니까?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BBB가 에러 나죠. BBB 에러 나죠. 자, 왜 에러 나겠습니까? 에이를 못 만드니까요. 생성자를 정의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생성자를 통해서만 이니트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했는데 초기화 작업 못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초기화, 객체 생성은 두 가지 작업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메모리에 공간 할당과 초기화 작업. 근데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할 수 있을 텐데 초기화 작업을 못 해요. 그렇다면 AA 객체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BB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생성자를 호출해 줘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뭐 한다는 얘기예요. AA의 객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AA의 객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니까 생성자를 통해서 뭔가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되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뭐가 있으면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으면 자식 클래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객체를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슈퍼 생성자를 이용해서 뭔가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를 넣어 줘야만 가능하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상속이라는 게 사실은 썩 그렇게 좋은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 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요.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 자식 클래스도 만들어진다. 부모 객체를 만들 아니 자식 객체를 만들면 부모 객체도 만들어줘서 뭐 하는 구조가 된다.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슈퍼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물려받는 구조가 바로 상속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었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예. 상속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기능으로 보는 상속은 이제 포인터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자, 타입으로 보는 상속을 보셔야 돼요. 요거는 잠깐 후에 설명을 드리죠.